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류 유튜버 MC 선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내이 한국 상품의 인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바로 이 한국의 전통 호미가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이 코로나로 정원 가꾸기를 요즘 열심히 하는 미국인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삽을 이제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작은 삽을, 모종삽을. 그런데 이 한국의 호미를 써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는 그 입소문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미국인들이 실제로 호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외국인들이 정말 호미를 좋아한다고요? 네, 호미 많이 찾으세요. 아니, 어디 있어요, 호미가? 여기 호미도 팔아요? 호미 있죠? 아, 그래요? 네, 한국 분도 많이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가드닝 하신다고? 아, 가드닝 하느라. 외국인들이 근데 호미를 어떻게 알고 찾아요? 요새 모르겠어요. 그 아마존에서 예. 많이 이제 광고가 돼가지고 네, 어떤. 한국산 호미. 어머, 진짜 있네. 진짜 호미. 어머, 이거 한국 와. 거예요. 한국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왔어요? 수입한 거. 네. 우와, 그 호미. 대장쟁이 아저씨가 다 두드려갖고 네. 필로 다 갈아서 아, 수입한 거예요. 이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요? 네. 4불 99전. 4불 99전? 네. 이거 호미. 이거 이제 고구마 캘때딱 좋고요. 와, 너무 재밌다. 예. 이렇게 생긴 또 호미도 있어요. 호미가 두 가지예요? 요거는 예. 이제 작은 거, 골팔 때나 작은 거 아, 살살 팔 때. 이건 얼마예요? 요것도, 요건 399. 399, 아, 옆에는 499. 네. 야, 이걸 외국인들이 알고 산다는 게 신기하네. 이건 아마존에 난리 난 상품이에요. 아, 그래요? 호미가? 예. 그게 뭔데요? 지갑도 낼수 있고, 소품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이거. 응. 이런 저기 거. 한국 어떤 전통 지갑 네. 같은 거잖아요. 이 동전 지갑 써도 되고. 이걸 외국인들이 사요? 네, 이제 그 한국 컬처 때문에 한국 문화 때문에 재밌으니까 한국 문화를 요즘 네, 좋아하니까 요런 거, 요런 상품 이렇게 귀엽다고 사나 봐요. 네, 애들 선물로도 주고 이런 건 얼마예요? 요거 그냥 3 사고 뭐큰 거는 5 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쌈지 요런 것도 이제 어머, 예쁘다. 색동으로 돼가지고 네, 색동 토트백 아.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한국 음악 넣으면 한국 음악 따라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 한국 음악을 다 알아요? 많이 아세요. 오. 젊은 친구들은 잘 알아요. 그래요. 아, 이거 다라이고. 빨간 다라이고 대야. 네, 지난번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서 이런 걸 미국에서 파는다고. 김장 때 생각나죠? 네, 이거 설마 이거 김장 때문에 사시나요? 아마 그런 대부분이 많으세요. 아, 진짜요? 김치 담그실 때 아니면 이제 이거 보신 분은 옛 생각난다고. 옛 생각난다고. 아, 어머니 생각? 그럼요. 어머니가 김장할 때 이게 꼬마기 때 보던 생각이 아, 정말 추억의 어떤 나네요. 네, 다라이네요. 추억의 상품이에요. 근데 추천하고 좋아요. 이게 얼마예요, 이거는? 요거 16불 99, 뭐 18불 99, 이 정도면 충분히 뭐한 10포기? 10포기 담아요? 10포기는 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이제 호미 인기를 실감을 하고 왔는데, 호미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제품들도 다 정말 이렇게 인기가 많다니. 아,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한국 호미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 제품들 다들 대박나길 바랍니다. 화이팅! 아니, 근데 저도 뒷마당이 작지만 있어서 이렇게 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손목 힘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아니, 제가 간 김에 왜 한국 호미를 안 사왔을까요? 삽을 99면은 가격도 너무 착한데, 다시 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 호미야, 기다려. 저또 왔어요. 호미 진짜 사러. 그때 왜안 사갔는지 몰라요. 그죠? 있을 때 사야 되는데. 있을 때 사야지. 맞아요. 미국에는 있을 예. 때 사야 돼. 큰 거랑 작은 거 하나씩 주세요. 예. 예. 이야, 드디어 호미를 샀습니다.